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신문 박찬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3월 셋째 주 토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문의가 언제 처음 배출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2008년도 제1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100년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전문 과목으로 진료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료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1923년 1월 9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세브란스병원 치과 광고를 공개한 건데요. 이 광고를 살펴보면 치열교정과, 엑스광선과, 구강외과 등의 치과 전문 과목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 광고는 1921년에 일본 치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치과의사 임택용 선생이 고국으로 돌아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치과학 교실에 취업하며 게재한 광고로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 100년 전에도 전문 과목이 존재했고 치과의사들이 전문 과목을 진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같은 사료를 발견한 연세치대는 신유석 치의학 박물관장과 김준혁 대한치과의사학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세브란스 치과 출신 한국인 치과의사가 일제강점기에 담당한 치과 진료 및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료를 계속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과 건강보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치주수술에 관한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치은성형술과 치은절제술의 동일부위 재수술, 그리고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산정 기준을 개정한 건데요. 먼저 치은성형술의 재수술 산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치은절제술의 소정점수 산정 기간도 단축됐습니다. 기존의 6개월 기준에서 3개월 기준 100% 소정점수 산정으로 단축된 건데요. 1개월 이내일 경우 치주치료 후처치 나로,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 50%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은절제술은 개원가에서 재수술 사례가 많았던 만큼 현실적으로 산정 기준이 변경된 데에 대해 반색하고 있습니다. 전처치 없이 산정된 치주질환 수술의 인정 기준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의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시 전처치가 없을 경우 치주소파술로 조정돼 왔는데요. 치은박리소파술 외에 치조 골결선부 고리식술과 조직유도 재생술의 경우에도 전처치가 없으면 치주소파술로 조정됩니다. 단계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원칙을 강화한 급여 기준인데요. 전처치가 없어 치주소파술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치과병의원에서는 치주질환 치료의 단계별 처치 인정 기준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